안녕하세요. 저는 금천예술공장 12기 입주 작가 김영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만드는 움직임 속 에너지의 방향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바쁘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 참 멋지지만 매일이 늘 비슷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헛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에 진지하고 이전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에는 늘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행동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서사가 있을 법한 공간 속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협력해서 무의미해 보이지만 꽤 열심히 움직이는 행위를 수집해 봅니다. 예고편처럼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 차례 모아 쌓으면 하나로 이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어마어마한 무기가 아니어도 반복하고 지속한다면 이 에너지가 큰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궁금한 지점이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말할 힘은 없지만 싸울 힘은 있다. 2019년에 제작된 이 작업은요. 슬립앤뷰티라는 상점에 좋은 꿈을 꾸기 위해 도와주는 가게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싸우는 이유나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속도와 표정으로 감정의 하이라이트를 드러내고 있는 작업입니다. 싸우려는 두 사람의 화살표와 그들을 막으려는 방향의 화살표를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몸짓을 통해 반복적으로 치열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의 삽질 하나 둘 셋은 최근 진행된 개인전 프리로딩에 함께 드러낸 작법인데요. 매일의 움직임이 매일 아주 약간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된 작업입니다. 이유는 몰라도 영상 속 이들은 열심히 자신이 끌고자 하는 방향으로 끈을 당기고 그에 따라 세트장의 미미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왼쪽으로 쏠려 있는 물체나 나무들은 이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쏠려 있습니다. 진액 속에서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면서까지 힘을 쏟는 이들의 행위는 까닭을 몰라 허무하기도 하지만 꽤 열심히 하는 탓에 그래도 이 행위에 기대를 가지게 하는 영상입니다.